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항암제 확보에 최대 4조원 쓴다. 자, 주가가 장중에 18만 원대까지 좀 찍고 좀 내려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8만 원 밑단에서 수급의 어떤 견조함으로 좀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요. 계속 이제 조금 이제 16만 원권에서 락바텀 가격에서 이제 오늘 장중에 한 18만 원대까지 좀 찍고 지금 이제 계속 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 이 추세를 강화하느냐 흐름을 이 ADX 지표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거래량과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는 어떤 또 구간을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비온과 뭐 끊임없이 시가총액 1위 자리로 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뭐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도 유일하게 그래도 실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꾸준하게 있는 어떤 섹터에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이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장기적인 어떤 바닥 흐름에서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 사이드보다는 바이오주 전반으로는 이제 업사이드 구간이 이제 큰 구간이죠. 그래서 둘다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소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오늘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 사실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으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성장 동력이 분명히 좀 필요한 상태에서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1950년도에 개념화는 되었습니다만 기술력이 좀안 되어서 1970년도에 이후에 이제 뭐 제조업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때 이제 바이오텍이 뭐 암젠이라든지 제네텍 이런 회사들이 막 나오면서 이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90년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2000년도에 대해서 이 바이오 약품들이 막 나오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ADC 관련되는 부분들도 70년도 이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서 2000년대에 이제 FDA 승인되는 어떤 약물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줄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가지면서 예, 올해 어떤 이제 시장 자체 규모는 59억 달러 정도 됩니다만 향후에 이제 뭐한 4년 정도면 굉장히 좀두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면서 예, 블록버스터의 어떤 약물들도 나오면서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체 치료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그 기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인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보통 이제 항암제라고 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죠. 이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이거 말고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는데 이게 효과는 좀 센데요. 무차별하게 이제 퍼뜨려 버리기 때문에 독성도 좀 강하고 이런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한 부분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케미칼 쪽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항체 치료제 형태로 단백질 형태로도 이 표적 항암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의 좀 약점들이라고 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약품을 뭐한 1, 2년 쓰다가 내성 생기면 좀 다른 약품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타켓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몸에도 좀 부작용 좀 덜하고 내성 부분들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을 조금 이제 사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뭐그 면역 감은 억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CAR-T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발달하고 있는데 ADC는 말하면 그 1세대 2세대를 좀 합쳤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1세대인 세포독성 항암제와 2세대인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특히 표적 항암 중에서 항체는 이제, 항원하고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의 어떤 특성에다가 효과가 센 이제 약물을 단다라고 했어요. 요걸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페이로드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달기 때문에 항체가 이제 항원을 만나게 되면 결합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물을 세포 내로 이제 투과시켜 가지고 터트려 버리는 일종의 이제 그래서 이제 약을 약물로 폭격하는 크루즈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정밀 타격을 할수 있는 게 이제 ADC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을 걸로 이제 보여졌는데 이 시장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확장이 안 됐다가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뭐그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ADC 관련되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 피노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로드 관련되는 부분과 이 페이로드를 항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 링크 기술에 대해서 이 특화된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미 이제 셀트리온은 2019년도에 이제 아이프로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의 익수다라든지 이런 어떤 ADC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확보를 기술 확보에 열을 좀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총 만약에 15개 타켓에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되면 이게 한 1조 7천억 대까지 계약 규모가 커지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D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캐톨린 버토지 미국 이제 스탠퍼드대 이제 교수가 노벨 학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또이 ADC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클릭학을 이제 고안한 어떤 공로로 인정받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ADC가 최근에 이제 다이치 쌍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공동 개발한 이 NO2가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 절반에 달한 허투 이제가 발현이 좀안 되는 환자 대상으로 보통 이제 이 표적 항암제는 표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하지 못하면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어떤 허투가 저발한 한 환자 대상으로 성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어떤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치료 옵션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분위기 나오면서 시장이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 있는 어떤 부분이죠. 본래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국내에 있는 시젠 말고 그 이제 시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드세트리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2개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드세트리스와 로슈에 이제 이 캐사일라가 있어요. 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1조가 넘으면 블록버스터인데 요런 에드세트리스라든지 캐사일라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요런 어떤 부분에 좀 다르게 지금 이제 그 블록버스터 엔터로 2조 3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DC 어떤 이 의약품 시장 자체가 2026년도에는 지금보다 뭐 지금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NO2가 한 2028년 정도 되면 10조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뭐이 1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뭐 면역감은 억제제인 키트루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이제 매출이 큰, 이 휴미라, 요런 정도 수준의 준하는 어떤 지금 ADC의 어떤 성장들이 향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셀트리온이 좀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뭐 레고캔바이오라든지 피노바이오도 이제 상장을 좀 추진하는 회사였는데 여기하고 지금 이제 또그 협업을 하는 어떤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그 이중항체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에비프로하고 여기도 보면 허투 이제 양성 유방암 타켓에서 이중 항체 유방암 신약 후보 물질 전임상을 끝냈던 부분 요거 이제 도입하면서 여기도 상업화 성공하게 되면 최대 한 2조 4천억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피노바이오와 1조 7천억대 합하면 거의 4조 정도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다 이제 상업화 되었을 때 말입니다만 그만큼 이 항암제에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과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시장은 2030년까지 한 12조 정도니까
뭐 ADC가 한 20조 가까이, 이중항체가 한 12조. 본래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기존의 전체 이제 바이오 의약품보다는 시장 규모가 아직은 좀 작습니다만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다. 여기에 좀 의의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이 장중에 딱 18만 500원까지 아침에 좀 찍고 또 다시 내려왔어요. 18만 원대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데 아침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좀 올라가면서 18만 원대가 되니까 조금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파라볼릭 자는 이제 매수 전환 시그널이 좀 나왔으면 추세 전환이 그래서 이 밴드 태깅을 하면서 이제 갈수 있는 어떤 분위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18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양호이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옷장에도 좀안 밀리고요. 좀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지금 17만 7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17만 뭐 7천 원대, 8천 원대 유지하면서 마감을 해야 좀 이어지면서 이제 타는 어떤 어른 밴드 태깅이 향후에 좀 기대되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심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